이를 들으면서 이 여자를 들으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 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 대해 감사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성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웠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가르쳤다. 그런 소중한 그런 여성들 바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를 생각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이 축복권과 이 말씀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존중과 높임을 받고 아내가 귀하게 여김과 사랑을 받고 이런 공동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신뢰되게 하지 마옵시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성과 여성들에게 아버지의 지적해 주시며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권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아이들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는 성교사님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